저는 은평구 증산동에 살고 있는 최숙자라고 합니다. 제가 자녀들 출산 후, 그다음에 저도 은퇴한 후에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그 아시는 지인분이 1365 사이트에 이렇게 봉사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를 알게 돼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매일 오면 이제 그 주인님이 배치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발열 체크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체온도 재드리고, 그다음에 순서 정렬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어르신들 그다음에 이제 귀가도 도와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매일매일 하는 일은 다라 이렇게 배치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이제 그렇게 힘든 거는 별로 없고요. 어차피 봉사하기로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령층이 처음에는 75세 이후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왔다가 지금은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계셔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힘든 거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느낀 건데요. 저도 이제 1차 맞고 2차는 동네 의원에서 이제 저도 9월 2일 날 백신을 맞아요. 여기서 봉사하다 보면 가끔씩 간호사분이 백신이 남는다고 이제 백신 안 맞았으면 맞으시라고 권면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백신을 동네에서 굳이 예약을 했더라도 이렇게 좀 잔여 백신을 미리 맞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게 이제 그날그날 맞으시는 분들이 캔슬 내서 그 잔여 백신을 저희한테 맞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은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이 특히 더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씩만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정부에서 또 백신을 맞으라고 자꾸 권장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무서워서 안 받으시는 분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백신도 맞으시고 또 치료제가 빨리 좀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날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